이번에는요, 저희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여자복 없는 남자들의 특징을 한번 제가 보기 없나 싶어서. 여자복 없는 남자들의 특징, 이것도 어려워. 이게, 자,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남자한테는 재물하고 여자하고 똑같다. 맞아. 그러면, 자, 돈복이 없는 사람은 여복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사주풀이래서 볼 때는 그렇게 봐. 근데 요새는, 자, 돈 있으면 여복이 있어. 돈 잘 쓰니까. 인물이 잘났으면 여복이 있어. 돈은 없어도 돼. 잘생겼으니까. 인물 뜯어먹고 사니까, 요새. 요새는 돈 없어도 이것만 괜찮으면 좋다고 그러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진짜 여복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뭐, 직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그냥 적당히 있으신데, 와이프 복이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놈의 와이프는 여복이 없다는 기준이 나는 뭔지는 정확하게, 뭐, 팩트를 정하진 못하겠는데, 이놈의 옆에 내가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줘도 밥을 안 해주네? 그런 거 요즘 많잖아요. 진짜로.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해당이 안 돼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자 40대 후반에서 5, 6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남자들도. 근데 그 나이 때 분들은 나는 마누라 복이 없어. 마누라한테 밥 한 끼를 얻어먹고 살아본 적이 없어. 이놈의 옆에 내가 그렇다고 어디 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야. 내 돈 벌어서 처갓집에 그냥 다 갖다 바치네. 처가 형제들한테 다 갖다 날리는 거야. 신랑은 쇠가 빠지게 벌고. 근데 또 이혼도 못해요, 남자분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봐, 여자 하나 때문에 재물도 없고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힘들고. 말하면 싸움되고. 그런 자식은 줄줄이 나눴으니 어떻게 해보지는 못하겠고, 남자분들이. 그런 사람 특징은 뭐였어요? 순하다는 거였어. 남자들이 굉장히 여리다 이런 그렇죠. 착한 사람들, 순한 사람들, 성격은 뭐 우르륵해도 진짜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가 식구도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돈에 대한 걸 모든 걸 와이프한테 맡겨놨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처가 식구들 꼴도 보기 싫다는 거야. 안 그렇겠어? 처남 장가 갈 때 전세값도 줘야 돼.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뭐 많이 벌어다 주든 적게 벌어다 주든 지식구만 주면 되는 거야. 시댁에는 가서 명절이나 가서 그냥 하는 정도. 그래서 나는 처복이 없는 사람은 처가 옆에 산다 그래. 멋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아 내가 여자복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치, 밥이 문제가 아닌 거지 사실은. 뭐 밥 안 주고 뭐 그게 여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신 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그랬다는 거야. 여자가 돈 갖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가정이 작살나는 그런 분들은 봐봐. 자, 쟤는 분명히 재물은 여자와 같이 움직여요. 그런 사람들은 여복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복이라고 딱히 정할 수는 없어. 마누라가 돈 잘 벌면. 근데 꼭 그 양반들이 꼭 전업주부야 또. 차라리 어디 가서 노름을 하거나 바람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도 남을 할 거는 못돼 사실. 지핏줄이니까. 근데 이 양반은 평생을 벌어서 처가 식구를 매겨 살린 꼴. 아니면 뭐 반대로 또 여자들은 또 시댁 식구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요새는 보면은 처가가 시댁보다 더 우세해. 그래서 그렇지. 사회 흐름상. 그렇지.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요. 여자가 뭐 잘 들어와야. 그래서 우리가 딸내미 시집 보낼 때 옛날에는 딸내미 속옷을 하나 숨겨놓든가 뭐 물건을 하나 숨겨놨어요. 딸내미가 복을 가지고 시집을 간다 생각했거든. 태길할 때도 사실 우리 그런 거 봐요. 태길할 때도 이 딸내미가 시집 가서 친정이 안 좋을래나? 좋을래나? 태길하면서 그걸 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자복 없는 남자들의 특징이 있을까? 전 여복이 많거든요. 네네. 여복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여복이 많아도 문제고, 여복이 없어도 문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점을 보잖아요. 사주팔자를 명리학으로 푸는 거랑은 달라요. Nope. 무당이 사주를 쓴다 그래서 이거를 사주팔자 명리학 쪽으로 푸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 그게 아니고 이 사주를 쓴다는 건 뭐냐면 무슨 생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신령님에게 들으러 왔습니다라고 여쭈려고 쓰는 거라고 아시면 되는데
요 사주 팔자에 보면, 신점을 보면, 남자인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대감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 과거의 대감님들 뭐 이렇게 보면, 본부인, 첩, 애기를 못 낳으면 여러 여자가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지금 21세기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람을 필 수밖에 없고, 여자가 있어도 나는 이 여자한테 중심을 잡는데도 자꾸 여자들이 와서 흔들어버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자복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여자로서 스트레스를 받잖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것도 여복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 또 다른 걸로는 여자가 진짜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여자가 진짜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다른 해외로 나가라고 추천을 드리죠. 일본이든 아니면 뭐 중국이 됐든 아시아권 쪽으로 나가서 그쪽에서 좀 한 2, 3년 살다 오던가 가서 뭔가를 해봐라. 그러면 이제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든가 결혼을 해서 들어오든가 들어와서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죠. 네. 근데 여자복 없는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딱 꼽자면 첫 번째로는 못생겼던가 키가 작든가 너무 아니면 또 너무 크든가. 왜냐하면 일반 여자들이 남자들을 보는 평균적인 시선이 있잖아요. 여기에 못 들어가시면 우선은 여자가 없겠죠. 여자가 없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데도 여자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뭐냐, 말의 센스, 그 다음에 사주를 받고 뭐 이렇게 봤는데 여자는 분명히 있는데 여자가 없대요. 점사를 보는데. 그러면 보면 본인 문제야.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자기 비하가 심하고 피해의식이 너무 많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 존중감이 없으신 분들은 여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미 벌써 많이 자기를 스스로를 낮춰놨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생긴 거와 뭐 키와 이런 거 상관없이 항상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그리고 신령님이 연결해 주신, 조상님이 연결해 주신 인연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인연을 지나치시거나 늦게 만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특수한 상황이 5%가 있어요. 이 특수한 상황이 5%이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95%이신 일반인 분들은 우선 당당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여자를 만나고 싶고 하시면 어필을 하셔야 되잖아요. 뭐 재미있는 개그라든가 뭐 센스, 옷 입는 센스, 머리 스타일 이런 것부터 자기가 스스로를 단대를 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마음이죠. 당당함. 눈빛이나 말투에서 나오는 당당함이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좀 세게 들어가요. 기운이. 그래서 호감도를 얻으시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자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만 얘기하자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어요. 키가 저도 상대적으로 크진 않은데 키가 작은데 어떻게 그러면 부적으로도 여자를 땡길 수 있나요? 있죠, 있죠. 그게 어떤 부적인가요? 그거는 이제 인연부, 귀인부 아니면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들어가는 부적이 있겠죠. 근데 요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자라고 특정을 지어놨잖아요. 근데 여자를 붙여주는 것까지는 효과가 100%예요. 근데 그 여자가 지혜가 있는 여자인지 씀씀이가 해픈 여자인지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여자는 갖다 줬잖아. 근데 그 여자가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여자는 아니시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방법을 쓰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진짜 나중 최후의 방법. 네. 근데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근데 한 번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잔데 남자를 이제 좋아하는데 이 남자하고의 뭐 인연해가지고 부적을 두 번을 해가지고 이제 됐어요. 마음도 얻고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몇 개월 안 지나가지고 찾아왔어요. 헤어졌다고.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우린 환장하지. 야, 네가 못됐다, 변심 일으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생 인연을 부적으로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원하시는 여자든 남자든 인연을 만나고 싶어요, 땡겨주세요 하는 거는 100% 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최후의 방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본향산에 기도를 갔다 왔더니 제가 똑똑하지 못한데 머리가 빡빡빡 돌았어요 오늘. 여자복 없는 남자들이겠지. 여자복이 없는 남자분들? 그거를 저번에 우리가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남자복 없는 여자분들의 특징. 그거는 사람 성향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디오가 많이 섞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오늘은 무속인이 보는 여자복 없는 남자분들의 특징 그걸 할게요.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써먹어야겠어.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전편을 한번 보고 오세요. 이게 우리 PD님하고 실장님인데 PD님이 여자 역할이잖아요. 네. 뭐야? 죄송합니다. 이거 편지. PD님이 여자 역할이잖아요. 네. 아, 그러고 얘기를 할게요. 그 우리가 무속인들이 보는 특징이잖아요. 조상 기운을 많이 타고 신 기운을 많이 타는 일반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정신이 제정신 같지 않고 감정 기복이 되게 많고 하려고 하는 것마다 좀 엎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운이 많이 타서 풀고 가셔야 되는 분들. 사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실장님이 여자친구분이 그러신 분은 아닌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조상 기운을 많이 타고 좀 힘듦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은 결혼을 안 하셨어도 연인을 맺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사람이 조상 기운 많은 여자가 또 들어와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전사람이 그래서 영향도 받고요. 그런 여자를 만나는 건 내 기운 역시 그런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가. 사람이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는 게 무속인들이 봐도 끼리끼리인 게 조상 기운이 많고 풀고 살아야 되는 여자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집 내력 또한 풀고 살아야 되니까 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여자복이 없고 남자복이 없어요 평생? 도대체 언제 좋은 사람이 들어와요? 내 기운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의 다름은 있는데 계속 뭔가 다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 구슬 권유하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런 게 너무 삶이 힘들고 뭐하다 그러면 풀고 가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내 기운이 뭉쳐져 있으면 뭉친 기운의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용어로 말하면 공줄이 센 집안에는 공줄이 센 집안의 여자가 들어온다. 네. 당연히. 왜냐면 같이 풀고 살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 생각이 맞나요? 조상님이 그쪽 조상님이랑 같은 줄이어서 우리 한번 애들 합쳐봅시다 이렇게 말해. 합쳐서 우리도 풀고 살아봅시다 이러는 건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풀고 살지를 못하면 힘듦이 와요.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뭔가 풀고 같이 뭔가 공이라도 다시 쌓고 하다 보면 다시 뭔가 조금 열심히 계단을 오르듯이 기반을 다질 수가 있는데 힘듦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 내 평생에 여자가 매일 이런 여자만 들어오니까 그냥 여자 없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Nope. 본인의 기운 역시 조금의 뭉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신박한데 오늘 내용? 그쵸? 이게 진짜... 기도를 다녀와서 그런가? 오늘 말도 잘 나오네. 끼리끼리 만난다. 네 맞아요. 끼리끼리 만나요. 무속인이 봐도 끼리끼리 만나요. 그리고 인간에서는 별로 땡김이 없었는데 조상에서 끌어당겨서 연인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우 헛것이 씌었었나 봐 첫 만남 때 뭐 귀신이 홀렸었나 봐. 진짜로 귀신 장난이든 조상이 뭔가 이렇게 혹해서 조상 합의가 먼저 돼가지고 인연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투닥투닥 하면서도 같이 가요. 근데 인간에선 좋아도 조상에서 합의가 안 되면 헤어짐이 많아요. 네. 끝.